저 지금 저도에 휴양간에 왔는데요. 정말 경치가 우리말로 죽인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직 오픈식은 하지 않았다는데 올여름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4인 가족 머물기 딱 좋은 그런 곳이고요. 와, 완전히 뭐 침구나 이런 게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통영시에서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 건물 내장재는 확실하게 잘 되어 있고 깔끔하게 여기가 별장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곳입니다. 여기는 방이 두 개입니다. 두개 되어 있어서. 이장님,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마을에서 하나요? 아니면 네, 마을에서 운영을 합니다. 언제부터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6월부터 지금 예약을 받으려고 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요? 가격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4인 기준 9만 원이고요. 저렴하네요? 이 방은 6인 기준 16만 원. 오, 그 정도면 이 정도면 뭐두 가족 자기 정말 좋은 곳인데 아주 저렴하네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이렇게 별장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그렇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왜 그런가요? 마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 오시는 팬이를 봐가지고 저희만 홍보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올여름 이게 대박 상품 되겠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예약하려면 사전에 뭐 예약하지 네, 않으면 올 수가 네이버에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없죠. 네, 저도 휴양간 치면은 홈페이지에 아, 있습니다. 저도 휴양간? 오케이. 저도 홍보를 많이 네,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큰 방이 있네요. 여기는 뭐 행사를 해도 되고요. 몇십 명 와서 생활을 해도 될 정도로 잘 해놨네요. 물론 이렇게 화장실도 뭐 별도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작은 방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큰 방에서 계실 분은 큰 방에서 계시고 작은 방에서 계실 분들은 계실 수 있도록. 이야, 정말 잘 해놨네요. 이것은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10인 기준으로 20만 원입니다. 10인 기준에서 20만 원. 20만 원, 네. 그럼 20에서 30만 원이면 다 되겠네요. 와, 이것은 대박이다, 이게. 나중에 나갔기 때문에 몇이나 할 거고. 이거 저 섬장님 모셔가지고 나갈 때좀 모셔드리려고, 우리 나갈 때. 네, 오늘 제가 이거 저도에 왔는데요. 정말 색다른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이곳에 벌써 손님 맞이를 해서 코스모스가 피었어요. 코스모스 하면 가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도를 찾아오시라고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아름답죠? 와, 이게 대한민국의 이런 아름다운 곳, 여기가 저도예요, 저도. 우와. 이게 이름이 네 섬장 오용환인데요. 제가 평상시 다니고 있는 저 만지도와 연대도 출렁다리가 지척해 보이네요. 근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정말 노을 전망대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최고의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저 앞에 있는 추도 두미도, 저 뒤에는 욕지도도 보이고요. 왼쪽 끝에는 연화도, 이 통영의 아름다운 섬들을 다볼수 있는 곳입니다. 저 오른쪽 끝에 사량도도 보이네요. 오늘 와서 보니까 이곳의 전망대로서는 해넘이 장소로서는 최고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통영의 그동안 다락공원이 해넘이 장소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곳 저도에 와서 보니까 거기하고는 또 다른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마을에 그 휴양간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 주변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고 오늘 와서 보니까 이 저녁에 이곳에서 해넘이를 본다면 최고의 황홀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만지도와 연대도도 바로 지척에 보이고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한테 즐거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 지금은 뭐 홍해랑 호네요. 연명항에서 만지도 가는 배가 바로 이 앞을 지나가고 항상 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게 저도가 어떤 섬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직접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는 역시 아름다운 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섬장 오용환입니다. 제가 오늘은 만지도에 있지 않고요. 만지도 앞에 있는 저도에 와 있는데요. 오늘 정말 새로운 것을 많이 봤습니다. 휴양관이 저도에 이번 새로 준공이 돼서 내일모레 개관을 앞두고 있고요.
또 깜짝 놀란 거는 수국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산책길이 참 예쁘게 조성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곳에 해넘이 노을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정말 날씨 좋은 날 해넘이를 본다면은 두미도 옆에 있는 섬 바다로 툭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최고의 명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려해상 생태 탐방원에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해넘이 장면을 보여드리는데 이곳도 그곳 못지않게 정말 아름다운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통영에는 다라공원을 비롯해서 해넘이를 볼 수 있는 곳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곳 저대에 오셔서 해넘이를 한번 보시고 가십시오. 정말 여러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장면을 담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 어떠세요? 정자가 있고 근해가 있고 그 너머로 해가 뚝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 그 명장면을 한번 담아 볼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많이 웃으시고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만지도 연대도 그 앞에 배가 한 짝 탁 지나가는 모습. 이게 바다가 주는 또 섬이 주는 그런 매력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만주도와 연대도 그다음 저도에서 행복한 마음을 듬뿍 담습니다. 제가 담은 행복한 마음 여러분들한테 전체를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수국이 제 머리만큼이나 커요. 역시 섬이라 수국이 빨리 피었네요. 수국은 거제 저구항의 수국축제를 항상 제가 소개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이곳 저도에 왔더니 저도에도 역시 수국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수국이지만 영상으로 멋지게 담은 수국 보시고 행복한 마음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낚싯배를 타고 나가고 있어요. 출렁출렁.